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집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한번 시골집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이것도 재미있는 시골집이에요. 주변 풍경 본 다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은 이렇습니다. 시골 풍경이죠, 말 그대로. 논도 보이고 저 앞엔 트랙터가 지금 밭을 논인지 밭인지를 갈고 있어요. 예, 이 집은 도로가 집인데 특이한 거는 캠핑카가 있어요. 캠핑카. 집은 옛날 집인데 좀 약간 리모델링이 됐습니다.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당이 넓어야 아주 야산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. 바닥은 이렇게 아주 작은 돌들 깔아 놓았고요. 야, 캠핑카. 아, 놀러 가고 싶죠. 저는 뭐 놀러, 저가 뭐 시골 여행이 저한테는 여행이에요. 크, 멋있네. 되게 크다. 이 캠핑카. 평수로 따진다면 한 10평이 넘게 나오겠는데요. 이건 조그만 캠핑카. 시골집 여행, 시골 여행 보다가 캠핑카를 보냈어요. 캠핑카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재밌는데요. 이건 약간 작은 거. 요거 한번 사방팔방으로 한번 보시죠. 집은 그런대로 깔끔한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그래요. 앞에는 뭐 이렇게 옛날식 그 창살, 나무 창살문이죠. 옛날 그대로인데 뭐 빵꾸가 송송 뚫렸어요. 안에는 샤시를 해놨네. 샤시를. 새집 예쁘다. 새집. 마루에 딱 세 집이 올려있네. 이 마루가 참 뭐 그런대로 견고하면서 인상적이네. 오, 엄청 단단해 보인다. 약간 그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요. 옛날 집에다가 리모델링을 한 거죠. 아, 문도 멋지고. 에, 저런 참 창살 무늬가 멋지죠. 이런 거 한옥 가면 볼 수 있는 모양새인데. 야, 이거 새 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골동품이네. 이거 완전 골동품인데 진짜. 골동품이야, 골동품. 또 이런 데를 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또 시골 여행 아니겠어요? 올라가 봐야죠. 네, 이렇게 한번 주변 풍경 보시면서 올라가서 또 내려다보는 풍경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어우, 통나무 엄청 크다. 이렇게 또 올라가는 재미가 있답니다. 이런 데는 또 기와를 막 쌓였네. 기와. 어우, 멋지네. 멋져요. 어디 한번 동산으로 올라가 볼까요? 새소리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. 예, 올라오니까 집이 이렇게 되어 있네. 오, 이렇게 보니까 또 깔끔하네, 집이. 와, 이 밤 봐. 밤, 작년에 떨어졌던 밤, 뭐야, 이게. 밤송이의 무덤. 야, 여기 누웠다가는 아주 그냥 따가워서 아주 미치길 것 같아. 누우면 큰일 나겠죠, 진짜. 여기 누웠다가는. 야, 완전 부황 뜨는 거죠, 누웠다가는. 밤 돌보세요. 왜 이렇게 많아. 야, 이거를. 다람쥐가 까먹었으려나? 사람이 까먹었으려나? 아, 장관인데, 장관. 이게 다 밤이에요, 다. 밤솔. 이야. 참, 대단하다. 이렇게 특별한 풍경을 보는 게 시골 여행의 재미죠. 문짝이 좀 특이하네.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? 집이, 문짝이 좀 특이해요. 집이 단순한 듯 하면서도 약 좀 보는 재미가 있네요. 여러분, 아까 봤던 밤 무덤, 밤송이 무덤. 이쪽으로 한번, 위에는 이렇게 텃밭이네. 오. 갑자기 또 강아지 소리가 나네. 어우, 저 멍멍이. 멍멍이는 좀 시골 여행할 때 좀 불편한 면이 좀 있긴 해요. 옆에는 작은 부속 건물이 있어요, 보니까.
예, 위에서 보는 또 시골의 들판 모습 쭉 한번 보시죠. 옆에는 스트레이트 지붕의 부속 건물이 있고요. 만약에 좀 물 좀 아껴 쓰고 싶다면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여기에서 샴푸로 머리를 빡빡 그냥 웃긴 표현이 팬티만 입고 온몸을 비누칠 한 다음에 여기 딱 서 있으면 물이 콸콸콸 나오면서 아주 그냥 샤워가 되는 거죠. 물도 아끼고 뭐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겠죠. 상상하지 않아도 된 좀 미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. 재미도 없는 상상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집 한번 재밌게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